오늘은 간만에 이쪽 카메라를 켰습니다. 좀 좋은 카메라. 네, 오늘은 왜냐면 좀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이쪽 카메라를 켰는데, 이거는 제가 아마 제목도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적어놓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극적으로 적어놔야 일단 조회수도 좋고 일단 궁금해서 들어오니까 여러 사람이 좀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근데 오늘 올리는 내용은 원래라면 제가 이제 유료 밴드를 따로 만들어서 밴드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기본, 기초, 제가 생각하는 아마추어들이 정말 공을 쉽게 칠 수 있는 저만의 이제 방법,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연구한 방법, 뭐 그리고 하체 레슨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올려놓은 내용 자체가 기존에는 알 수 없는, 뭐 골프든 다른 운동이든 기존에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제가 제 나름대로 풀이를 해서 좀 더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저만의 내용, 뭐 골프가 안 되는 사람은 기존에 레슨이 안 되니까 고민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어떤 레슨도 다 똑같아요. 그런 레슨들이 자기를 충족을 못 시켜주니까, 그럼 그런 레슨 말고 다른 방법, 그런 것들을 제가 유료밴드에 올려놓고, 오늘 하는 내용이야말로 정말 그 유료밴드에 막 올려야 될 내용인데, 그래도 지금 이제 제가 타이거우즈 그 올려놓고 뭐 여러가지 힙에 관한 몸을 쓰지 마라 이런 것도 올려놓으니 약간의 그래도 책임감이 조금 느껴지기 때문에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목을 아마 웬만한 사람은 돈 1억을 줘도 이런 내용을 못 배울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농담이. 예. 저는 뭐 골프에서 아마추어가 무슨 소리를 하는데, 저는 다른 분야에서 프로로 17년을 했었고 그 다음에 15년도 가르쳐 봤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 본 경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도 알겠죠. 같은 레벨의 프로도 있겠지만 뭐 우리 레벨, 저는 이제 살사로 제 직업으로 따지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그냥 제일 위에 있거든요.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10명, 남자 10명, 여자 10명. 그 제일 위에 있는 레벨에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프로 레벨이긴 해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걸 봤을 때 그 사람들은 대부분의 뭐 가르치는 사람이 100명 중에 100명이다.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 중에 99명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 100명은 다 똑같이 가르쳐요. 그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교과서 내용, 그리고 자기가 배웠던 거, 자기가 연습한 거, 그리고 그걸 또 배우는 사람은 또 실력이 늘고 자기가 어느 정도 되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죠. 그래서 그 기본이라는 게 자꾸 그냥 똑같은 소리가 똑같이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있어요. 저는 뭐 아까 말한 아마추어, 골프는 아마추어인데 다른 레벨에서는 프로의 레벨이기 때문에 아마추어의 레벨과 프로 레벨은 세계 자체가 달라, 아예 완전히 다릅니다. 예. 아마추어, 춤이라고 생각하고 아마추어는 그냥 어느 정도 바에서 춤을 추고 좀 적당한 노래에 춤을 추지만, 저희는 공연에 올라가면, 특히 제가 공연을 올라가면 미친 듯이 빠른 속도의 음악으로 공연을 하거나 아니면 대회 나가고 그러면 아마추어들은 전혀 정말 엄두도 못 낼 속도로 저희는 공연을 하고 저희는 뭐 대회를 나가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다른, 완전히 차원이 다른, 뭐 야구도 마찬가지고 지금 야구를 틀어놨는데 야구도 마찬가지고 골프도 마찬가지겠죠. 타이거즈는 뭐 저 세계의 레벨이잖아요. 외계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레벨에 올라갔을 때 그런 레벨에 올라갔을 때만 터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근데 그런 레벨에 또 터득 올라간 사람들은 또 자기가 그거를 아마추어에게 설명을 할 때 그 프로 세계만의 레벨에 그 정작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을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프로 레벨에 올라가면 그거는 자기가 배워서 터득을 한 게 아닌 자기 스스로 터득을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또 아마추어에게 설명할 때는 그런 것들은 자기 스스로 그리고 자기 무의식적으로 터득을 한 거기 때문에 설명을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뭐 대부분 야구, 탁구, 테니스, 뭐 제가 춤, 골프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의 가르침은 이런 프로 레벨에서, 저 세상의 레벨에서 필요한 것은 다 빠지고 그냥 아마추어들의 레벨에서 필요한 것들만 설명하기 때문에 이 아마추어들은 절대 프로 레벨로 못 올라가요. 사설이 길었지만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고, 제가 또 제목에 이렇게 적어 놓을 거예요. 정말 돈 주고도 1억을 들여서도 못 배우는 내용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책임을 져야 될 거니까 좀 사설이 길어도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을 할게요. 이제부터 제가 야구 레슨부터 할게요. 야구. 예, 야구를 통해서 골프도 이제 이게 넘어가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골프도 중심이동,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와서 중심이동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 야구도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구 뭐 여기 야신야동이 굉장히 유명하죠. 야구에서 제일 유명하고 조회수도 많고, 그리고 이 야신야동님이 자기가 아닌 이렇게 이제 레전드 이 선수 최동수 선수나 아니면 다른 레전드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 이제 아마추어를 이제 레슨을 해줍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아마추어의 생각이면 얼마나 대단한 선수겠어요. 레전드 선수가 와서 레슨을 하게 되면은 그 말이 곧 신, 뭐 성경이에요.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그러면 그 말만 듣고 따라합니다. 근데 설명을 할 때 아까 말한 정말 프로의 레벨에서만 있는 그건 다 빠져있는 상태에서 그냥 교과서대로 설명을 하고 이 듣는 사람도 교과서대로만 따라하니까 정작 이 레전드한테 배우는 그 엑기스는 다 빠진 상태로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레슨 한번 볼게요. 아직까지도 이 뭔 개소리를 하느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설명을 이제 할게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골프가 소리를 조금만 키울게요. 야구도 최동원 선수가 다 뭐 자기만의 레슨 스타일이 있는데 최동원 선수도 야구 하체를 설명할 때 골프랑 좀 비슷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보시면 사람들이 가장 크게 다르게 생각하는 조금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착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 하체를 쓸 때 하체 턴이거든요. 덤브더블 하체 턴을 제일 착각을 하고 있는. 근데 이거는 거의 99 뭐 야구도 마찬가지지만 골프는 99.9% 전부 다 착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턴을 어떻게 하냐? 그냥 돌리기만 하체 턴을 돌리기만 한다라고 하죠. 하체 턴 돌린다. 뭐 골프는 다 이러잖아요. 가요. 하체를 누가 뭐 다 돌려야 되잖아요. 레슨할 때 뭐 하체 리드는 하긴 하는데 여기서 전부 다 이제 하체 턴을 왼쪽으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치는 겁니다. 골프에서 말하는 걸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옆으로 핏. 중간에 가랑이 사이를 붙이라고 뜨는 조라. 그러면 골반이 많아지는. 그러면 되게 지금 이제 이걸 잡을 수 있냐? 제대로 된 하체를 쓰는 법. 이걸 잡을 수 있냐? 원리대로 얘기하자.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원리. 예. 이 부분 공이 오는 방향 쪽으로 같이 들어가라라고 하죠. 같이 들어가라. 이게 골프에서 말하는 중심 이동이죠. 뭔가 턴을 하기 이전에 하체 중심 왼쪽으로 오는 지면 발력 뭐 이런. 골프나 야구나 뭐 레슨은 비슷한 것 같아요. 와서 지면 발력, 그 다음에 여기 사체 턴.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회전이. 그 다음에 회전이 일어난다. 맞죠? 똑같죠? 네, 근데 다들 제자리에서 보니까 다 빠지는 현상이다. 그냥 좀 편하게. 중심이 너무. 결국은 이 소리 자체가 골프 레슨으로 따지면 백스윙을 하고 이 요즘에 이제 인스타를 보면은 굉장히 짧은 내용의 레슨이 또 많습니다. 인스타는 또 동영상이 짧고 그런 거 짧게 보이는 그게 뭔가 더 있어 보이고 뭔가 우욱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골프에도 이런 레슨 많이 합니다. 와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딱 잡고 골프 레슨 할 때 인스타 짧게 뭐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자막으로 넣고 와가지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중심 이동 하나 왼쪽 셋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면은 이 오른쪽 다리를 힘을 줘 하체를 뭐 여러 가지 많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이 부분은 그냥 제자리에서 턴이 아니 이동하면서 턴. 이동하면서 턴이 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하객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회냐 보세요. 시범을 보일 때 잘 보세요. 이번 친 다음에는 여기서 근데 저처럼 자기처럼 해보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은 프로 레전드는 살살 쳐도 정말 살살 쳐도 땅 하고 칩니다. 저도 되게 포인트가 앞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앞이라고 하면서 순간적으로 여기서 보면 중심이동을 땅 하면서 자기가 말한 똑같이요. 똑같이 중심이동을 하면서 땅 칩니다. 다리가 나가고 맞죠? 나가면서 그래서 탕 치죠? 그죠? 네. 그럼 옆에서 보면 우와 합니다. 그냥 나가면서 툭 치는데 어마어마한 파워가 나오니까 다리를 한번 잘 보세요 라고 하는데 다리를 보면 안 돼요. 여기서 제일 키포인트입니다. 근데 이 다리를 보면 안 되고 다른 걸 알아야 되는데 이 다른 거를 모르고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아까 말한 일반인들은 웬만한 프로한테 돈을 1억을 줘도 못 배우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프로가 못 가르친다는 게 아닌 가르치는 것 자체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아까 말한 이런 정작 중요한 부분은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동작이지 뭔가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무의식은 가르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새 드래곤볼 뭐 슈퍼 보면은
요새 손오공이 무의식의 그 길을 이제 따라서 이제 뭐 노란색에서 파란색, 블루에서 이제 백발이 됐습니다. 무의식의 그 길을 어떻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무의식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그 무의식이란 부분 자체가 굉장히 가르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한 돈을 1억을 줘도 배우기 어렵습니다. 예, 일단 설명해서 할게요. 자, 나가면서 딱 치고 슬로우모션 하면 실제로 보이는 게 이렇게 나가면서 탕 치는 것처럼 보여요. 저도 이 앞에 보니까 딱 치죠? 한번 갖고 와요. 맞잖아, 그거는. 또 들어가. 지금도 스윙을 하겠죠. 그리고 다른 레슨을 볼게요. 여기서 이제 황재균 선수가 어떤 여자분을 가르치는데 비슷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자분은 옆에 있는 여자분을 찍으면 하체가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 뭔가 제자리에서 이렇게 도는 느낌인데, 하체 이동 연습을 할 거면 다리를 들고 찍고 이렇게 가라, 찍고 이렇게 가라, 요거를 가르쳐 주거든요. 그럼 똑같죠? 비슷하죠? 그죠? 하체 이동을 하고 포인트를 앞으로 가는, 움직이지 말고 찍고 뒷발이 오게 만든, 비슷합니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중심 이동을 하는 소리예요. 중심 이동. 그러면은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설명이 들어갈게요. 이분이 이제 따라해요. 이분이 따라 합니다. 방금 가르쳐준대요. 방금 최동원 선수가 가르쳐준 내용을 굳이 그대로, 왜냐면 그 얘기를 하면 뭐 당연히 아마추어는 그냥 아 이걸 뭐 아까 말한 성경, 신, 자기들에겐 신적인 존재가 말하면은 당연히 그걸 정말 맞다고 생각하고 따라하겠죠. 그랬을 경우에 동작을 보면은 이 뭔가 동작을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이렇게 아까 말한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체가 이렇게 나가면서 따라오면서 이렇게 피팅 보이는 하체.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아까 말한 이 프로의 레벨, 정말 소수의 프로의 레벨과 아마추어의 레벨에서 뭐가, 특히 이 도구를 다루는 운동에서 뭐가 다르냐면, 골프를 제외한 모든 운동은 공이 날라와요 자기한테. 그러면은 프로 레벨과 아마추어의 레벨이 가장 뭐 다른 게 뭐냐면 스피드예요. 아마추어들의 공은 천천히 날라오죠, 그죠? 네. 투수가 공을 던지면은 한 80km에서 100km, 뭐 한 110km, 120km면 돼도 어마어마하게 빨리 날아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한 뭐 80km, 100km 던지면 그거를 오는 공을 이렇게 하고 중심이동하면서 이렇게 치면 타이밍이 딱 맞아요. 그죠? 예. 근데 프로의 레벨은 다른 거예요. 프로의 레벨은 공이 140km, 150km, 요즘에 MLB가 뭐 체프먼이 170km 던집니다. 미친 듯이 눈 깜짝할 새에 와요. 그거를 중심이동하면서 절대 못 칩니다. 예. 근데 왜 이 중심이동을 연습을 하고 이 뭐 최동훈 선수도 매일 선수 시절에 150km, 160km 이런 공을 쳤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심이동이 중요한 거는 절대 내가 이 중심이동을 앞으로 나가는 힘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 공이 이제 아까 말한 굉장히 빨리 날라온, 뭐 탁구도 어마어마하게 빨리 나오고 테니스도 어마어마하게 빨리, 프로레벨 어마어마하게 빨리 오죠. 그러면은 빨리 날아오는 공을 순간적으로 강하게 치려면 절대 그 공으로 다가가면 안 돼요. 특히 야구는 날아오는 공을 그 0.0.몇 초 만에 이게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도 다 걸러야 되고, 이게 최대한 공이 날아온, 눈꼬맣게 날아온 공을 봐야 되는데 가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프로의 랩에서는 공이 빨리 오기 때문에 그 공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보기 위해서 뒤에 있어야 돼요. 뒤에. 절대 아까 연습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근데 왜 나가는 연습을 하느냐?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게 아까 웬만한 정말 돈을 1억을 들여서도 못 배우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동작이에요. 프로들이. 프로들은 왜 이렇게 나가는 연습을 하냐면 이 중심 이동은 나가는 이 하체는 나가는 힘은 이렇게 연습을 하는 나가는 힘은 나가는 힘을 쓰기 위해서가 아닌 이 상체를 뒤로 뽑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아마추어의 레벨이 이게 필요 없어요. 뭐 그 야구라고 생각하면 누구지? 그 아 양신 양준혁. 양준혁이 어느 방송에 그 유튜브에 나와 가지고 자기는 사회인 야구를 이제 한다고 하거든요. 사회인 야구를 가서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사회인 야구 가면은 자기는 분명히 이렇게 딱 준비라고 치려고 하면 공이 들어와야 되는데 140, 150kg에 맞춰져 있는 타이밍인데 이렇게 딱 치려고 하면 아무리 기다려도 공이 안 나와서 이 사회인 야구를 뛸 때 뭐 80kg, 100kg 던지면 얼마나 느리게 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한 템포 쉬었다가 쳐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한 사회인 야구 아마추어의 레벨에서는 내가 양준혁 선수도 이렇게 프로 레벨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못 칩니다. 그러면은 딱 순간적으로 나는 분명히 이렇게 뭔가 트리거를 딱 거는 순간 공이 다 도착이 있어야 되는데 안 오니까 딱 걸고 있는데 오 안 오네. 그럼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인 야구에서 치려면은 요렇게 나도 그 양준혁 선수도 149kg, 150kg, 160kg를 칠 수 있는 그 양신, 신적인 존재도 나가면서 쳐야 돼요. 공이 안 오니까 직접 나가야 되죠. 근데 아까 말한 프로의 랩에서는 공이 너무 빨리 오기 때문에 절대 못 나갑니다. 그래서 그 내가 중심이동을 못 나가면서도 이 하체의 힘을 끌어내기 위한 방법, 그 이 하체 이동을 왜 하냐면 이 하체 힘을 끌어내야지 상체 힘이 더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추어와 프로 레벨의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 아마추어 레벨에서는 나가면 이렇게 중심이동을 하체에서 나가면서 이렇게 치는 게 중요하겠지만 프로의 레벨에선 뭐가 먼저 중요한 먼저 중요한 거 그리고 아마추어들이 먼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한 무의식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동작이고 이게 1억을 줘도 못 배우는 동작이에요. 네. 왜냐면 이거는 그냥 무의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프로의 레벨, 그렇게 공이 빨리 날아오는 그런 프로의 레벨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이렇게 레그킥을 딱 한 상태에서 중심이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제자리에서 이걸 뒤로 끌어당겨서 휘두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로들은 일단 이걸 알 수 있어야 돼요. 뭐 야구바탕 들고 해볼게요. 저는 야구를 못합니다. 그래도 뭐 사회인 야구와서 뭐 안타도 치고 멀리도 치고 그 다음에 스크린 야구 첫 번째 두 번째 갔을 때 홈런도 치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다라고 제가 뭐 야구를 레슨을 설명할 그런 뭐 야구를 못하는 애가 무슨 야구 레슨을 설명을 하느냐 너무 뭐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까 말한 그런 프로의 레벨에서 이루어지는 동작들이 야구도 마찬가지지만 춤에도 비슷한 동작이 있습니다. 그 동작을 알고 있고 거기서 어떤 동작을 나는 하는데 아마추어들은 못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싱크로가 거의 90%는 비슷한 동작을 야구에서 하지만 춤에서도 하는 동작이 있기 때문에 이 춤에 있는 동작들의 설명을 야구랑 똑같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일단 야구부터 설명을 하고 이 상태에서 프로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프로에게 먼저 중요한 거는 내가 다리를 들고 나가서 휘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프로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한쪽 다리를 들고 이 상체를 뒤로 잡아 당겨서 휘두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요. 네. 나가는 능력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공이 미친 듯이 빨리 날아오는데 나가면 이미 공은 다 들어와요. 그러기 때문에 딱 잡아놓은 순간에 여기 오른발만 들고 있는 상태에서 빨리 날아오는 공에 어떻게 하면 더 지켜보기 위해서 뒤로 잡아 빼고 더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뭔가 힘을 응축시킨 그걸 바로 쏟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뭐 프로 야구 선수들이 이걸 못하겠습니까? 그죠? 한 발 들고 뒤로 잡아당겨서 세게 저도 하는데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이유가 마찬가지 야구는 초보지만 춤에서 이런 동작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잡아 당겨서 탕 치고 잡아 당겨서 탕 치고 그러면 저는 최동원 선수가 중요하게 말하고 이 사람이 따라하는 중심이동 앞으로 나가는 걸 전혀 안 했잖아요. 근데 저도 그냥 공이 날라오는데 중심이동을 전혀 안 하고 당겨서 땅 치면은 웬만한 3루까지는 날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도 이런 춤의 동작을 해서 이런 동작이 익숙해 하니까 뭔가 이런 동작을 통해서 배트를 세게 휘두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골프도 열심히 했으니까 뭐 파워도 있을 거고. 근데 사회인 야구 중에 한 100명 중에 다른 운동을 한 선출급은 모르겠지만 그냥 정말 야구만한 운동이라고는 야구만한 골프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동작을 시키면 중심도 못 잡아요. 우씨 흔들리네. 왜냐? 이때까지는 전부 다 나가면서 쳐도 되는 느린 공을 치는 타이밍에 맞춰져 있고 항상 나가면서 쳐야 맞는 공을 쳤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제자리에서 이거를 뒤로 뽑는 동작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시키면 사회인 야구 선수들의 거의 대부분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안 가르쳐주죠. 레슨, 야구 레슨을 한번 보세요. 이 내용을 가르쳐주는 레슨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일단은 타격은 중심이동을 먼저 가르쳐요. 그 다음에 중심이동을 가르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뒤로 뽑는 걸 가르쳐요. 이게 뭐 세총 뒤로 뽑는지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세총. 근데 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먼저,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나가면서 뒤로 뽑는 거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닌 나가는 걸 가르쳐 주고 뒤로 뽑는 거를 나중에 가르쳐 주는 게 아닌 뒤로 뽑는 거부터 가르쳐 줘야 돼요. 이렇게. 그럼 중심이동 아예 안 했잖아요. 안 했죠. 그럼 오른발로만 치는 거예요. 오른발로. 근데 내 외발을 왜 나가느냐? 왼발이 안 나가면 오른쪽이 잘 안 뽑혀요. 그 중심도 못 잡고.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의 원리로 이 오른쪽을 쭉 뽑으려면 왼발이 이렇게 이쪽으로 나가 있어야 중심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칠 수가 있고. 그래서 프로들은 이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아이고 제가 너무 열정적으로 설명하다가 숨이 차가지고 잠깐 한번 좀 쉬었습니다. 어쨌든 프로들은 제자리에서 이렇게 땅 쳐도 뭐 이대호나 뭐 최동호 선수 이렇게만 쳐도 홈런 날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파워가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선수들이 프로 선수들이 이 중심이동이 중요하냐면 아까 말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중심이동이 중요한 게 아닌 제자리에서 뒤로 뽑는 이 파워 뒤로 뽑는 파워를 늘리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제자리에서 여기를 뒤로 뽑는 거를 내가 뭔가 하체를 안 쓴 상태에서 뒤로 뽑으면 한 요 정도의 파워가 생깁니다. 근데 이 뒤로 뽑을 때 내가 또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딱 서 있는 요 상태에서 내가 여기서 앞으로 나가야지 이게 아닌 그냥 이 서 있는 각도를 이렇게 발바닥을 이렇게 기울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기울여요. 그러면은 내가 기울이면 내 중심은 그러니까 중심이 이동을 하는 게 아닌 기울이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이면 뭔가 앞으로 기울이는 느낌이 이 배트를 더 뒤로 뽑을 수 있어요. 이렇게. 기울여지면. 내가 중심을 이동을 하는 게 아닌. 그래서 들고 최동원 선수가 말한 게 중요한 게 중심 이동이 아닌 여기 있는 걸 더 뽑아내는 파워를 기르기 위해서 나는 이런 동작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앞으로 나가려고 치는 게 아닙니다. 네. 만약에 정말 나가면서 이렇게 쳐야 되면 실제로 160-170km 날라온 공도 선수들이 이렇게 나가면서 쳐야 되는데 누가 나가면서 벨린저는 제자리에서 이렇게 치는데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동작들이 전부 다 아마추어들이 할 수 없는 것 자체가 일단은 공이 느리게 날라오는 게 제일 커요. 네. 그리고 프로는 뭐 어릴 때도 만약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또 야구 선수들 중에 주니어 애들은 이런 걸 잘 모를 거예요. 아마 한 중고등학교 될 때까지도 물론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런 내용을 안 알려주더라도 정말 자기가 천부적인 센스가 있어요. 안 가르쳐 주더라도 공을 던지고 뭔가를 치는데 자기 스스로 완벽하게 자기 폼을 만들 수 있는 정말 센스가 좋은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아무것도 안 가르쳐도 전혀 되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대부분 평범한 애들 평범한 애들인데 어릴 때부터 주니어를 해서 그냥 야구선수를 하든 골프를 하든 탁구를 하든 테니스 하는 애들은 이 아까 말한 공이 한 야구로 생각하면 130km 이상 140km 이상 날라오는 세계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내용을 거의 잘 모를 거라고 생각. 이 내용을 저처럼 말로 설명을 하고 알아듣게 설명하지 않고서는 이 내용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130km 아래 레벨은 그래도 내가 나가면서 칠 수 있는 공에 저도 어느 정도 스피드인지 몰라요. 야구 130km 받아본 적도 없고 근데 제 생각에 프로의 레벨은 130km 이상이 돼야 뭐 공이 빠르고 130 아래는 느리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뭐 유희관 선수처럼. 그렇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레벨을 나눴을 때, 그러니까 아까 말한 아마추어들 중에 최상의 스피드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 레벨까지도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앞으로 나가면서 치는 게 더 타이밍이 잘 맞는 레벨이에요. 테니스도 마찬가지. 뭐 공을 굉장히 빠르게 페더러급에 정말 포인트를 빠르게 치는 건 않고 그냥 한 고등학생 때까지 그래도 파워가 어느 정도 완벽하게 다 안 난 그런 레벨에서는 중심을 나가면서 쳐야 타이밍이 맞기 때문에 이런 걸 모릅니다. 근데 그런 애들이 이제 프로로 전향하게 되고 프로 레벨에 오면은 자기는 이제 뭐 신인이지만 굉장히 이제 공을 빨리 던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그 선수들이 치는 공을 처음에는 적응은 못하지만 그냥 연습을 하고 그 선수들이 던지는 걸 계속 치다가 보면 저절로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합니다. 이때까지는 나는 한 120km, 130km를 던지는 세계에서만은 그냥 이렇게 살짝 나가면서 쳤는데 오히려 그 타이밍이 도저히 안 맞네. 아, 나는 헛스윙하고 공은 이미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안 나가려고 하고 잡아두고 이렇게 치기 시작을 해요. 근데 또 잡아두고 하니까 파워가 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두는데 내가 유일하게 낼 수 있는 파워는 앞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공이 너무 빨라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나는 뒤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뒤로. 그리고 나는 이제 또 뒤로 뽑으려고 하는데 파워가 안 나니까 아 뒤로 뽑는 파워를 늘리려고 나는 앞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 나가서 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자. 아.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정확하게 여기까지 닦고 좀 잘 보이게. 이거를 따라하는 이분을 보면은 그냥 가죠. 여기 부분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요. 그냥 갑니다. 이게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이게 요거 보세요. 야구신 분이랑 온다고 보면은 그냥 아 나는 중심 이동을 배웠으니까 들고 나가면서 쳐야지 이렇게 됩니다. 예. 나가면서 왜냐면 이때까지 이분이 야구 사회냐고 13년 경력차라고 하죠. 13년 물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레슨을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 골프 아 야구의 기본은 다 알 거고 레슨도 유명한 사람들한테 많이 받았을 거고 뭐 그렇게 해서 야구의 이론은 다 알겠죠. 근데 13년 된 사람도 모르는 게 이런 정말 프로의 레벨에서 이루어지는 동작들이에요. 왜냐면 아까 말한 그거는 정말 무의식적인 동작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배우기 어려워요. 정말 어떤 정도냐면 이거를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제가 그냥 다른 레슨가에 분류로 했을 때 이거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레슨가는 만약에 춤이라고 생각하면 한 100명도 아니에요. 한 1000명의 레슨가 중 한 명을 가르쳐 줄까 말까 할 정도로 레슨가 프로에 있는 레슨가도 굉장히 가르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거든요. 무의식적으로 하니까. 근데 그 무의식적으로 모르는데 자꾸 아마추어들이 하는 걸 따라 보다 보면 어? 한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왜 엉뚱한 동작을 하지? 또 가르쳤는데 왜 엉뚱한 동작을 하지? 계속 한 명, 두 명, 세 명, 열 명, 백 명, 수천 명을 가르쳐 보다 보면은 그때 결국 깨닫는 게 아, 내가 이 무의식의 저격인 부분을 안 가르쳐 그렇구나. 겨우 깨달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좋은 레슨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1000명 중에 999명은 또 못 깨닫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 그냥 나는 내가 하는 게 맞으니까 너네 따라해라. 이렇게 보지. 아마추어들이 어떤 동작을 잘못하면은 자기가 잘못 가르쳤다라고는 절대 생각을 안 하거든요. 대부분의 레슨가는. 왜냐?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하지. 너가 잘못했지. 내가 왜 잘못 가르쳐? 이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배우기. 자, 그래서 일단 너무 또 말이 길어지면 이 상태에서 가는데 그냥 그대로 가는데 잘 보세요. 제가 최동원 선수의 그거를 한번 걸어볼게요. 자, 이제 최동원 선수의 영상을 틀었습니다. 네. 어이구, 그러면 이걸 끄고 보는 게 낫겠네. 잠깐만요. 끄고 아예 정말 잘 보이게 이렇게. 그나마 그래도 잘 안 보이겠지만 어쨌든 이제 동작을 하면 제가 슬로우 모션으로 틀어볼게요. 그러면은 정말 어느 부분이 선수들이 프로의 레벨에서 이루어지는 동작들이지만 그게 무의식적인 동작이고 그거를 아마추어한테 가르치기가 어렵다면 이렇게 다기가 나가면서 툭 그냥 슥쩍 들죠.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이 순간적으로 여기 있는 오른쪽 뒤꿈치가 딱 들려요. 요만큼. 그리고 어깨가 눈곱만큼 딱 뒤로 갑니다. 그게 아까 말한 탁! 순간적으로 다리를 들면서 뒤로 탁 뽑는 행위예요. 뽑는. 뽑고 치는. 그러니까 이런 동작이죠. 이 상태에서 그냥 아까 아마추어는 그냥 따라하니까 그냥 그대로 가면서 이렇게 휘두르지 마. 순간적으로 딱 나가면서 여기 있는 부분을 탕! 요만큼, 요만큼 치는 거예요. 요만큼. 많이도 안 친다. 왜냐면 뭐 세게 칠 거 아니고 그냥 살살 치는 거거든요. 뭐 시범을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여기만 탁 걸고 탕 요렇게 치는 거예요. 나가면서 요렇게. 근데 이 눈곱만큼 딱 고는 공작을 제가 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만 치는 거. 순간적으로 탕 걸면은 이렇게 휘두를 수가 있는데 그리고 공이 굉장히 파워 있게 나갑니다. 나는 살살 휘두렀는데 없이 그냥 가면은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모든 운동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배우기가 정말 어려워요. 정말. 네. 그래서 보면은 최동원 선수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아까 말했죠. 기울어지잖아요. 몸이 기울어지잖아요. 그냥 아마추어들이 이런 동작을 하면 그냥 수평으로 나가는데 최동원 선수 순간적으로 이렇게 몸이 기울어지거든요. 그게 이게 아 나는 뭔가 이렇게 뒤로 순간적으로 딱 치는 게 몸이 딱 기울여져. 그리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파워가 이렇게 실리죠. 그러면서 탕 전해져. 그러면은 다리가 나가면서 땅 치죠. 네.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의 모든, 그러니까 직접 가서 배우고 직접 가서 배워도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한테 배울 수 있어야 이 부분을 배우지 이 부분을 설명을 못하면은 정말 그 사람한테 1년, 2년, 3년, 5년, 10년 돈을 1억을 줘도 못 배우는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이 대부분의 운동에서는 거의 레슨을 정확하게 해주는 게 드물어요. 네. 대부분은 아마추어들이 그냥 알아듣기 쉬운 방법으로 가르치고 아까 말한 이런 무의식적인 부분은 자기 스스로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네. 자기가 생각해 숨을 쉬고 있는데 내가 혀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모릅니다. 근데 생각해봐야 아는 거예요. 네. 그럴 정도로 자기는 무의식적으로 하니까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거의 모든 운동에서 다 빠져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다른 운동 잘 보세요. 자 이제 불 좀 켤게요. 뭐 영상은 다 봤으니까. 테니스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이런 운동의 역학을 아니까 이런 일단은 기본적으로 춤에 있어서도 이런 동작이 있고
이런 역학을 아니까 골프에서도 이런 역학을 쓸 수 있고, 요새 제가 테니스 이제 벽치기를 시작했어요. 벽치기를 시작했는데 아마 제가 이제 오토 그 공이 저절로 나 치면은 저절로 날라오는 오토 뭐 리턴볼인가 그걸 샀는데, 그걸 아직 안 쳐봤는데 그것도 웬만한 테니스 선 테니스의 사회인 테니스 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제가 조금 더 처음 하는 게 비해서 센스가 조금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운동 역학을 아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골프를 하든 뭐 이미 골프에서도 알고 그 다음에 뭐 춤에 있는 역학을 알기 때문에 그 역학을 쓰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테니스도 마찬가지. 아까 말한 테니스 선수도 만약에 프로가 아마추어랑 뭐 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프로들도 공이 느리게 오니까 그냥 서서히 저절로 이렇게 나가면서 쳐줍니다. 이렇게 잡고 있다가 이렇게 나가면서 쳐줘요. 그러면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파워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나가면서도 순간적으로 뒤로 딱 겁니다. 걸고 빵 쳐요. 그래서 분명히 아마추어 외우리는 그냥 슬쩍 대강 나가는데 순간적으로 땅 이렇게 치니까 힘은 굉장히 빠져있고 슬렁 치는 것도 보이는데 순간적으로 뭔가 파워가 생기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이 순간적으로 거는 거는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화면에도 안 나옵니다. 이게 왜냐면 여기서 제 자리에서 만약에 그냥 딱 잡은 상태에서 내가 여기 순간적으로 뒤로 땅 뒤로 이렇게 뒤로 땅 치는 이거를 보여주면 화면에선 보이지만 이런 동작을 할 때는 대부분이 앞으로 이동을 한 특히 아마추어한테 시범을 보일 때는 살살 치기 때문에 앞으로 이동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땅 보여주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이만큼 보여지면은 앞으로 나가면서는 그게 나는 같은 강도를 해도 앞으로 나가는 동작 때문에 화면에서 보여주는 건 줄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 뒤로 가는 그 공간을 앞으로 나가는 게 잡아먹기 때문에 그 공간이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화면으로 보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테니스도 마찬가지. 뭐 페도러가 아마추어 칠 때 그냥 편안하게 나가면서 치겠죠. 근데 자기들이 경기를 할 때는 공이 워낙 빨리, 그리고 서브가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그 서브를 순간적으로 받아내려면 테니스도 마찬가지 앞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못 치겠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여기서 칠 때는 그 빠른 공에서 내가 이 뭔가 테니스도 이렇게 중심이동을 이렇게 뭐 포핸드하고 중심이동 이렇게 치는 거를 설명을 하겠죠. 근데 그게 아마추어와 프로레벨이 다른 게 아마추어들은 이렇게 나가면서 치고 프로들은 순간적으로 워낙 빨리 공이 오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여기 있는데 순간적으로 서브가 여기 날라오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저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내가 공이 워낙 빨라오니까 뒤로 뽑아야 돼. 그리고 땅 치면은 내가 중심을 앞으로 직접 나가는 게 아닌 뒤로 뽑는 게 나는 뽑는 힘이 강하면은 저절로 앞으로 나가집니다. 이게 중심 이동이에요. 정말 중요한 운동역학, 모든 운동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예. 그리고 이거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운동을 배워도 뭐 프로만큼은 못하겠지만 프로들의 운동역학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공 치는 것도 마찬가지, 뭐 축구도 마찬가지. 프리킥 보면은 막 여기서 카를로스가 달려오면서 이렇게 해서 빵 차는 것만 생각을 하면은 축구도 마찬가지 중심이동을 탁 앞으로 하면서 이렇게 빵 차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프로들은 달려오면서 치지만 순간적으로 막 공을 드리블을 이렇게 하면서 순간적으로 차야 되거든요. 여기서 드리블을 탁탁 하면서 공을 탁 빼고 여기서 바로 차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중심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뒤로 뽑아야 돼요. 뒤로 슛돌이 이렇게 슛돌이 뒤로 뽑는 힘이 차는 겁니다. 그리고 뒤로 뽑는 힘이 잘 보세요. 나는 뒤로 뽑아요. 이걸 뒤로만 뽑아요. 딱 뽑으면 나의 중심은 앞에 쏠리는 찰 수 있는 뒤로 힘, 뽑은 힘을 땅 하면 이렇게 차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나 중심 이동에 제대로 되는 방법입니다. 아이고 또 승차네. 조금만 쉴게요. 아, 좀 쉬었습니다. 승차네요.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할수록 조금 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 숨도 차고 했던 말도 또 하고 했던 말을 줄이면 좋겠는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원래 습관입니다. 중요한 말일수록 계속 강조를 하려고 저도 모르게 했던 말을 또 합니다. 그게 이제
그게 뭐 지겹고 이러면은 그냥 넘기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중요한 정말 1억을 들여서도 못 볼 내용을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뭐 한 시간이 걸리든 뭐 배우면은 나머지 한 10년, 20년, 30년 그리고 뭐 어떤 운동을 배워도 남들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배울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거니까 너무 지겨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춤에도 비슷한 동작이 있어요. 제가 춤 동작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춤도 잘 보세요. 이런 동작이 있습니다. 턴을 도는데 내가 그냥 제자리에서 이렇게 도는 것도 있지만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도는 것도 있어요. 발레를 배우거나 그렇게 하면 저도 예전 많이 했고 그럼 잘 보세요. 이걸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 와가지고 중심을 이동을 딱 한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팔을 돌리면서 이렇게 돈다. 그리고 이렇게만 돌아도 빨리는 놀 수 있으면 잘 보세요. 저는 중심 이동을 저쪽으로 가는 것만 할게요. 그러면은 빨리는 돌 수 있지만 중심을 못 잡아요.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가는 쪽으로 확 쏠려요. 근데 아마추어들은 여기서 뭘 배우고 그 다음에 아마추어들은 다 쓰러지지만 프로들은 중심을 딱 돌고 잘 보세요. 돌고 돌면 딱 중심이 잡히죠. 이거를 할 수 있는 이유도 아까 야구, 탁구, 테니스, 골프, 축구와 같은 동작을 하니까 그래요. 잘 보세요. 나는 중심을 딱 이동을 하지만 중심만 이동한 상태에서 그냥 돌면 내 중심이 저쪽으로 계속 가는 상태에서 도니까 이쪽으로 넘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스피드도 많이 안 가면 못 냅니다. 근데 나는 중심을 잡고 스피드를 더 내야 되고 저는 프로 레벨이기 때문에 딱 순간적으로 중심 이동을 할 때 내 상체 있는 이쪽에 있는 부분을 순간적으로 뒤로 땅 쳐요. 이렇게 네. 내가 가는 반대 방향으로 땅 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아마추어들한테 그냥 이런 식으로 중심 이동을 가르치면 아마추어들은 그냥 저쪽으로 계속 간다고만 생각해요. 근데 춤에 있어서 프로 레벨은 내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 오히려 더 순간적으로 여기 있는 상체를 뒤로 제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껴서 땅 돌면 제껴서 땅 돌면 제껴서 땅 돌면 딱 중심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여기 제가 턴 연습을 안 해서 완벽하게 딱 서지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최동원 선수가 할 때 굉장히 살살 칠 때는 프로의 레벨은 만약에 자기들이 연습을 할 때는 이 동작을 굉장히 과장하게 연습을 해도 시범을 보일 때는 정말 그냥 살살하기 때문에 프로의 레벨은 이 동작을 정말 남들은 알아채지도 못하는 눈꼽만큼 살짝 딱 걸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최동원 선수가 그러니까 슬로우모션을 봐도 그 팔꿈치가 움직이는 것도 잘 못 봐요. 일반 사람들은 그걸 못 봅니다. 그 세세한 동작. 근데 저는 보이니까. 왜냐면 비슷한 동작이니까. 최동원 선수가 야구 빠따를 들고 야구 빠따 어디 갔지? 만약에 아마추어들은 저 정도 파워를 내려면 실제로 내가 이 상태에서 뽑는 걸 이만큼 뽑을 수 있어야 이 정도를 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뒤로 뽑는 걸 많이 안 해봤고 제자리에서 뽑고 치는 걸 못하니까 이거를 이만큼 과장되게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최동호 선수도 얼마나 그냥 파워가 좋고 그 다음에 이 동작을 얼마나 무의식적으로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동호 선수는 어느 정도의 파워를 내려면 이게 이만큼도 필요 없이 요만큼만 치면 돼요. 정말 요만큼 딱. 그 권투 선수들이 잽할 때 아마추어들은 잽할 때 이렇게 하지만 뭐냐 프로 복싱 선수들 여기서 딱 요 정도만 치겠죠. 뭐 그 절권도 이소룡이 딱 치는 것처럼 뭐 통백권 이런 것처럼 그래서 프로의 레벨에서는 요걸 만들기 위해 공간이 별로 없어도 돼요. 순간적으로 치는 그런데 이 순간적으로 치는 동작 자체를 설명을 제대로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골프로 들어갈게요. 이제 지겨웠지만 골프를 배우기 위해서 뭔 이런 야구로도 이제 춤을 가르치는데 결국에는 역학이 다 똑같으니까 이거를 알고 골프에 접목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용은 다 들었으니까 잘 보세요. 골프도 마찬가지 내가 중심이동을 하는 게 절대 백스윙을 하고 내가 왼쪽으로 중심이동을 하고 턴을 도는 게 아닙니다. 네.
골프도 파워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파워라는 건 절대 내 도구를 들고 휘둘러서 뭔가를 치는 운동을 할 때 파워라는 건 절대 내 몸은 그 쳐야 되는 물체에 가까워지면 안 돼요. 네. 어떻게 하면 물체를 있는 상태에서 멀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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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져야 여기 있는 공간에 뭔가 휘두를 힘이 생기지, 가까워지면 이미 휘두를 수 있는 공간을 다 뺏기고 힘이 안 나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한 골프에서 중심 이동도 내가 백스윙을 하고 직접 공으로 가는 게 아닌 백스윙을 한 상태에서 더 크게 공간을 더 많게, 프로들은 아마추어들은 백스윙을 하고 바로 공으로 내려온다 생각하는데 프로들은 테이크백 한 요 정도 올라가도 여기서 더 뭔가 세게 치려면 더 가요. 아까 야구에서 이런 동작처럼 순간적으로 더 만들고 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순간적으로 그냥 오른발 한 번만 해볼게요. 더 만들고 오면은 저는 오른발만 하고 여기서 더 만들고 왔는데 내 중심은 왼쪽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골프에서 파워를 만드는, 여기서 중심을 내가 이동을 하는 게 아닌 여기 있는 상체의 공간을 더 만드는 동작이 중심 이동을 만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중심 이동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반대쪽으로 해볼게요. 실질적인 중심 이동은 내가 중심 이동을 하는 게 아니, 나는 여기서 더 내가 뭔가 휘둘러야 되는 공간에 절대 접근을 하면 안 되는데 나는 파워를 만들어야 되니까 더 힘을 주고 밀어요. 이렇게 밀어요. 그러면 나는 밀면 밀수록 나는 중심 오른쪽으로 안 가고 싶어도 파워는 생기지만 저절로 파워는 만들어지는데 나는 보면은 중심이 오른쪽으로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를 만들고 딱 도착을 하는 순간 땅 휘두르면은 내 중심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다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인 골프, 야구 모든 운동에서 중심 이동의 역학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말한 이거는 정말 이 내용을 배우면은 모든 운동에서 웬만한 아마추어들보다 훨씬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근본 원리이고, 정말 제가 장담한데 웬만한 사람에게는 돈 1억을 줘도 이거 못 보는데, 아시겠죠? 네. 그런 내용을 제가 그냥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 타이거즈의 그게 뭐냐고 뭐라고 조회수가 너무 많고 리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도 뭔가 이런 운동 역학이나 이런 걸 제대로 아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제 내용도 좀 신뢰가 갈 듯하니까 원래는 유료 밴드에 올려야 될 내용을 이렇게 그냥 올립니다. 아시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골프도 중심 이동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중심 이동을 백스윙을 하면서 중심 이동 여기서 딱 차지게, 절대 자기가 중심 이동을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골프는 프로들은 절대 공이랑 안 가까워지려고 해요. 어떻게 하든 스피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공이랑 가까워지면 스피드를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백스윙을 딱 하고 어떻게 하면 스피드를 만들어서 최대한 만들어서 상체를 공이랑 최대한 멀리 만들어서 터지기만 하면 중심은 왼쪽으로 다 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레슨에서 이렇게 딱 잡고 백스윙 이런 걸 따라하면 오히려 더 공에 가까워지고 휘두를 공간이 주니까 이런 걸 연습하면 거리는 더 줄고, 그 다음에 아까 마찬가지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휘두르면 체는 밀리고 슬라이스가 나고 악영향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 레슨은 그냥 레슨에서 보여지는 것만이 중요해.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정말 중요한 부분이 거의 대부분 다 빠져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레슨을 보고 따라하면 할수록 더 안 되는 게 모든 운동에서 그냥 그 사람한테 직접 그 사람이 직접 배워도 배우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영상만 보고 따라하는 가장 어려운 거예요. 영상에서 이런 거 가르치기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렸으니까 요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나는 어떻게 하면 공에 안 갈래? 최대한 공에서 멀어져야지 나는 굉장히 힘을 만들어야지, 스피드를 만들어야지 하면서 스윙을 하면 중심이 다가 있으니까 절대 공에 가는 중심 이동을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아까 말한 이런 역학을 다룬 운동, 이 역학을 딱 이해를 하고 다룬 운동, 테니스를 몰라도 이제 테니스 프로들이 페더러가 어떻게 치는지 보일 겁니다. 야구 선수들이 어떻게 치는지, 야구를 해본 적도 없고 탁구 선수들이 스매싱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아마추어들은 스매싱을 바로 치려고 하고 탁구 선수들은 뒤로 빼려고 하고 이 차이가 보일 거예요. 야구 선수들이 프로들이 캐치볼을 하면 아마추어들이 캐치볼을 하면 그냥 이렇게 던지는데 프로들은 순간적으로 뒤로 빼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프로들은 캐치볼만 해도 뻑뻑 지키죠.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모든 분야에서 다 통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엄청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좀 제발 좀 골프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그리고 프로들이 하는 말 고지고대로 따라하지 말고 이 내용을 토대로 자기만의 스윙, 자기만의 파워를 만드는 그런 스윙을 좀 만들 수 있었죠. 중심이동 그런 거 따라하지 말고 자기만의 스윙을 좀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지금 벌써 목이 다 쉬었어요.